문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동해안 더비 그리고 통산 174번째 동해안 더비 잠시 후면 출발이 되겠습니다. 두 중요한 건 그 연기된 경기를 하기 전에 최대한 승점을 많이 쌓아야지만 그 연기된 경기를 러너먼트 뺏고고요. 위쪽에 고명진, 윤빛가람, 원두재 일단 뒤를 쳐놨는데요. 네. 자, 왼발 슛이 막혔어요. 전반전에는 오히려 포항 입장에서는 무실점 괜찮다, 우리의 진정한 승부는 후반전부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초반에 실점을 한다 그러면 김기동 감독은 약간 꼬이는 거고 예. 홍명범 감독은 좀 더 여유있게 경기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센터백 사이에 윤빛가람이 내려와서 함께 빌드업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선발 라인업을 체크해봤을 때 포항 경기를 운영했을 때 고지카드 3명밖에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적자를 다 사용했지.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호흡력을 가져가면서 울산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은 사실 현재까지 말했던 놓고 봤을 때는 타시와 크리스, 물론 크리스는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타시보다는 고역국가의 선수가 위력적일 수도 있는 포항입니다. 네. 울트위스 고영준 조코로 나왔다면 팔을 흔드는 고영준이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 왼쪽 박호의 공격 잡아놓고 윤빛가람이 처리합니다. 오른발 붙였어요. 오우! 머리에 맞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습니다. 잘 맞아내고 나름 안정을 찾은 울산의 모습입니다. 예. 역시 원두재, 고명진, 눈빛가랑 패스를 돌리면서 템포를 본인들의 것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울산입니다. 김기희. 자, 울산이 약간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빛가람이라면 네. 보세요. 이게 직접 돌리나요? 네. 한번 얹을 수 있어요. 멀거든요. 네. 일단 멉니다. 어? 빛가람! 빛가람이 과감하게 네. 한번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네. 허를 찔러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거 보긴 잘 봤어요. 예. 네. 딱 저희가 보고 있는 터치라인 부분 울산의 공격. 자, 뒤쪽으로 뺍니다. 아, 그래도 울산이 포항의 움직임도 위력적이긴 하나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를 울산이 많이 가져왔거든요. 예. 자, 이번에 패스미스가 나왔고 잘 쏴요. 멍석성도 포항과 울산 다시 포항 동해안더비 빅팀을 모두 경험한 선수입니다. 히터제어가 뺏기지 않았고요. 서령우 이제는 왼쪽에 받고 오른쪽에 이충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또 어떤 식으로 살아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볼의 스피드와 정확도가 아우, 네, 이충용의 영향력이 아우, 네, 이충용의 영향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포항이 네. 이충용이 들어간 이 효과를 전반 안에 득점으로 치환하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면 최상의 전반전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확확 바뀌나요? 네. 와,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데뷔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비진도 공격이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만 조현우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대단한 네. 트래핑을 보여주고 있는 윤빛가람이고요. 자, 뭐 일명 고려 청자 트래핑. 예. 네. 도자기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공격. 주고받은 플레이로 김태환이 중앙 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고요. 본인 어떤 그 특유의 템포가 있어요. 예. 템포가 있으면서 훨씬 최근에 지지한적 의미를 펼치고 있고 울산 잡아내면 큰 대열을 잡는거든요. 자, 오른쪽. 오른쪽에 펼쳐져 있는 김태환이 있습니다. 김태환 크로스 거덜입니다. 누가 붙습니다. 네. 윤빛가람 젤라드 불성결 바뀌냐의 문제인데 예. 네. 윤빛가람의 패스. 파울은 바뀐 것 같고요. 예, 네.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뭐냐면 볼이 회전하면서 궤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세게 차든지 아니면 볼의 스피드는 느리
되지만 정말 절묘한 코스에 갖다 놓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윗배가랑은 둘 다 가능해요. 밑으로 네. 차를 주는 거 불가능하진 않고 K리그에서는 누워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장! 한발만! 한발만 더! 한발만 더! 본인이 원하는 곳에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거의 상상이 상당히 괜찮으세요. 윤빛가랑 윤빛가랑 슛! 네, 최고의 프리킥입니다. 앞선을 뚫어버리는 그런 프리킥이었었고요. 네. 사이쪽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을 때리긴 했는데 강영보 선수가 살짝 오른쪽으로 쏠렸었어요. 네. 오른쪽 살짝 갔다가 왼쪽으로 오면서 왼쪽을 일단은 막아놓고 있었는데 빠르게 반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쏠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왼쪽으로 다이빙하는 모습이었는데 행복한 울산은 김인성을 투입하면서 김인성의 기동력으로 프리킥을 얻어 두 번째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 현대가 승점 3점을 챙깁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믿음의 축구가 빛을 보는 경기였었고 김기동 감독도 잘했어요. 후반전에 좋은 전략 조수를 가져오면서